기다려요! 밑장 빼기. 그니까! 무슨 뭐, 잠깐만! 나와요, 선생님. 짜니까 줘봐! 아, 내가 알아, 그럴게. 오늘도 불망나면은 열심히. 좀만 기다려요, 선생님. 근데 나는 물을 좀 더 부어. 짠 거를 못 먹으니까 그래, 내가. 매운 거? 매운 거 한번 드셔보셨어요? 아, 매운 거 잘 먹는데, 네. 고추도. 잘 먹어요? 잘 먹어요? 어, 잘 알았어요, 먹어.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. 잘 먹어. 먹는데. 직접 썰으세요. 어, 잘 드시나 봐. 못 먹어, 못 먹어. 아니, 제가 알아서 아니, 할게요. 아니, 스프는 내가 밥만. 아니, 제... 아니, 야. 잠깐만, 아니, 잠깐만. 예, 맛있는 거예요. 이게 뭔데? 뭔 뭐예요? 고추지 아니야? 아니, 아니, 고추지 아니에요. 뭐지? 이걸 넣어줘야지 제대로 매운맛을 우리가 네, 느낄 수 있어요. 괴물이구나, 너. 어? 와. 매운 거 좀 드신다며요. 나 국물 먹어. 왜요? 국물은 숟가락 갖다 드릴게요. 맛있다 드세요, 지금. 면은 별로 안 매워요. 오, 머리 딩딩거려. 네, 숟가락. 맛있게 드세요. 오. 근데 마지막에 넣은 거 뭐예요? 네, 아니, 마지막에 넣은 거 안 넣었다니까, 네. 나 마지막에 뭐냐고. 후추는 아니고. 그냥 고춧가루, 고춧가루. 면은 먹을만해. 면 먹을만 하죠? 면은 맛있어요. 면은 꼬들꼬들해. 라면은 잘 끓여요, 제가. 어련하시겠다. 와우. 맛은 어때요? 맛있어요. 계속 드셔보세요. 오. 매운 거 좀 드시네, 그래도. 선생님 그거 드시고 나는 짜장면 먹고. 대천문이 확 열리는 느낌? 별로 안 맵잖아요. 매워요. 매운데요. 땀이요. 머리 끝에서부터 모공이 확 열려요. 이거 혹시 사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도전? 짜장 맛있다. 짜장면 괜찮은데요? 여기에 고추가 3개 들어갔어요. 청양고추가. 아, 이게 그 고추 맛이요. 어떤 맛이냐면, 이 국물 맛이요. 고추를 한 통을 다 들이분 느낌. 아, 죽었는데. 신내가 먹으면 많이 되겠는데? 대천문이 열린다니까. 보이시죠? 고추. 고추가 하나, 아우, 세 개, 내 손으로 썰어 넣었습니다. 건져게요, 일단. 이게 뜨거워서 더 알싸한 것도 좀 있어요. 근데 솔직히 죽겠어요. 이 등이랑 해서 이게 막 땀이 나고 솔직히 저 못 먹겠어요. 여기에 이 석인 기둥에 석이빨 얻는 것처럼 막 드신다며, 쌤. 아니 약속이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. 땀이요, 엄청나게 나고요. 혹시 땀 배출 잘 안 되신 분 먹으셔도 되고, 이거는 임신부와 노약자는 안 됩니다. 아이들도 안 됩니다. 아, 백마산도 먹이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네. 아이씨. 백마산은 안 됩니다.
랩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. 이야! 국물은 먹을만 해요. 면. 면. 두유랑 우유랑 같이 먹어야 돼요. 근데 면도. 근데 국물은 자신이 없어요. 궁금하지 않아요? 이거 먹어. 한번 드셔보세요. 면은 먹을만 해요. 면 먹을만 해. 면을 먹으면 매운지 모르니까. 면도 매운데요. 맛있어요. 뭐라는 거니, 이제. 맛있어. 나 고추 맛을 좋아하니까 고추 맛이 많이 나서 좋네. 고추 많이 뿌렸구만. 후추를 많이 넣어야 돼. 라면은 후추. 에? 라면의 성령 후추다. 거기다 뭔 없어 지금. 뒤에 마지막에 이만한 수프 이만한 거 있지? 고춧가루 태고. 근데 여기 진짜 땀이 씨발 건들지 마라 싸운다. 어우 진짜. 근데 일단 면은 다 건져야 돼. 스며드니까. 와 이거 세죠 국물. 근데 이거 다 드신 선생님도 있어요. 나 먹었어요. 그 다음날 병원 안 쓰세요? 옥하는요 선생님. 다 드셨어요? 응. 와 닭 땡긴 맛 아니에요 근데? 무슨 맛? 땡기는 맛. 이게 매운맛도 좀 맛있어. 솔직하게. 이게 맛있지는 않아.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괜찮다니까 이거. 근데 실비김치는 그래도 먹을만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더 세네. 한마디 도전하십니까? 뭐 국물? 네. 먹는 데까지 근데 난 솔직히 뭐 먹으면 이거 화장실 갈 거 같아. 세죠. 제가 국물을 일단 다 따라봤어요. 얼마나 용군이 사악하냐면 봐라야. 스프, 후춧가루. 와.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. 대박. 내 그거 먹었어요. 네. 오, 아. 이게 태국 그게 진짜 매운 거다. 태국 것도 매워요. 태국 고추. 네. 이 가루가. 아예 갖고 다녀요. 아, 네. 이거 끓여드리려고 선생님들? 네.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. 그래갖고 연세 있는 분들은 안, 내가 먹지 말라고. 네. 왜냐면 선생님도 기절하실 것 같아. 어르신들이 짠 거는 잘 드셔도 매운 거는 못 드신 분들이 많아서. 오, 트름 나오는데, 이. 오, 다 흘려요, 거기 앞에. 옷에 돌리지 마세요. 나 먹었는데 콧물이 갑자기. 오. 네, 포기하신 거예요? 우리 국물? 어. 못 먹어. 이게 사우나 원듯하고 봐. 근데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신 분들은 네. 계속 땡길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, 이거는. 형님 매운 거 잘 드신다며요. 나 못 먹어.
다 드시네. 뭐 시내기들 집 나갔을 때 먹어야 돼. 왜요? 욕 존나 하게 돼. 여기 아끼다 돼. 이거 어디서 사요? 인터넷으로? 네, 인터넷 팔아요. 지금 못 구한다 그러던데? 뭐? 우리나라 건가? 예. 네. 대전에 있더라고요, 대전에. 아, 대전, 실비김치, 대전 거 아닌가? 대전 실비김치. 근데 왜, 대전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만들지? 아, 미쳐서. 아, 성격도 유한데. 어머, 매워. 오, 땀 나는 거 봐. 안 한다고 대신. 아. 오. 선생님이 잘 드시네. 근데 앞, 이제 나중에 개포수 들었는데 다량으로 복용하신 거지. 근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말문 안 트인 제자 있으면 먹어도 되겠다. 이거 삼상갈 때 꼭 갖고 다녀. 진짜로. 진짜로? 내가 이제 여기가 뻥 뚫린 애니까 전기가 쭉 하고 내리면서 여기 땅구멍이 다 열리면서 와. 왜죠? 세요. 지금 고춧가루, 후춧가루 여기 머물고 있는 것 같아. 너무 심하다. 아무튼 맑게 드셨으면 끝. 일단 그랬어요.